교수님 약간 암기권 어떻게 그래서 공기법 3개 중 소속법 3개 맞아서 25년대 세법 되게 많다고 제 정신 색깔 전 중립이고요 저희 네 아무튼 근데 영상이 과연 재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공인중개사 채널에 저 혼자 단독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출연하게 된 이유는 저희 공인중개사 교수님들께서 요새 강의 준비를 워낙 열심히 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촬영 스케줄을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영상이 또 안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뭔가 찍긴 찍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30분 전에 고민을 좀 해보다가 교수님들이 온라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가 되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노트북이랑 이제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찍으러 왔습니다. 엄마는 컴퓨터는 아니고요. 회의실, 저희 2층 회의실에 있는 노트북 세배 왔습니다. 삼성 협찬을 해줄 것 같으면 이런 구린 노트북을 주진 않았지 않았을까요? 저희 학계론 이영방 교수님 먼저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눈에 띄는 거 하나 보이는데 이영방은 진짜 경제학 박사 만들라 그러는 거냐? 동영 이거 개 오바인데? 라는 글이 있는데 이영방 교수님이 이때 당시에 동영 모의고사를 굉장히 어렵게 내셨나 봐요. 그 밑에 있는 글이 더 웃긴데 이영방은 경제학 박사 만들 거냐고 하는데 팩트! 영방 형님은 경제학 석사시다. 진짜 팩트예요? 팩트예요. 토지 경제학인가? 거기 석사 따셨다고 공부하신 분이다. 오, 이거 좀 센데? 이 형방 어떠냐? 같냐? 삐 처리해주세요. 근데 여기 댓글에 사람들이 나는 만족. 커버 범위가 넓어서 좋았다. 계산도 잘 가르친다. 계산 다 맞았다. 계산 개 강하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영방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계산 천재. 저희 유튜브에도 보면 계산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꿀팁들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이영방 교수님 강의를 지금 듣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저희 공인중개사 에듀윌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영방 교수님 학개론 계산 문제 특강이나 이런 것들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방? 이 사람 진짜 마스터임? 이름부터가 절대 고수 느낌이 난대요. 저는 사실 이영방 교수님 이름에서 고수 느낌은 안 나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고수 느낌을 느꼈지?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이영박인 줄 아 이러고 노시는구나. 그 다음 이명박 교수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네. 제 정치 색깔, 전 중립이고요. 저희, 네, 아무튼. 그럼 심정욱 교수님 민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법, 에듀윌, 심정욱 괜찮은 거 맞냐? 강의는 깔끔하고 좋았는데, 시험은 40점 쳐나오네? 내 문제임? 어떤 분이 반박글을 써주셨어요. 나 67.5 나옴. 이거는 냉정히 말해서 너가 공부 안 한 거임. 특히 또 심정욱 교수님이 저희 이번에 또 새로 시도한 게 꼭풀기라고 기본 강의하면서 만약에 기출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출을 약간 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거 문제를 쭉 한번 풀어주시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게 유튜브에 1강부터 10강까지 다 올라와 있어서 그거 한번 보시면은 또 이분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것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심정욱 교수님 BUR, 알무선, 사강, 취선, 내중착, 중무선, 통정무선 아직도 기억난다. 처음에 들 때 저게 뭐야? 레알 유형함 듣는데 진짜 힘겹긴 한데 되게 재밌게 들었다. 적혀있는 것 같아. 지금 그냥 못 하고 싶은데 찾아봤는데 댓글에 적혀있어요. 딴 강사 들어봤는데 오히려 심정욱 교수님이 어려운 것도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서 좋다 이렇게 적혀있어서 그리고 다른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민법 총칙 부분만큼은 심정욱 교수님 강의를 찾아서 듣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듣는 분들도 계시네요. 심정욱처럼 진짜 깔끔하고 외우고 딱딱 집어주는 강사가 없다. 그 어렵다던 심정욱 클래스를 작년에 이수하니까 전국 7등의 쾌거까지 이루셨대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약간 심정욱 교수님이 간단하게 이해는 시켜주시는데 좀 깊게 다루시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약간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게 하려고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심정욱 교수님이랑 자기가 본인 스타일이 맞다라고 하면 진짜 최고의 교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심정욱이 진짜 명강의이긴 함. 단점은 딴 강사들처럼 쉽게 안 가고 정석 테크 하나하나 타면서 씹어먹는 느낌. 난 진짜 좋더라. 약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좀 하나하나 잘 내가 민법이 조금 약할 것 같다라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심정욱 교수님을 딱 선택을 해서 잘 맞다 싶으면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저희 이제 중개사법이죠. 임선정 교수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과연 재미가 있을까요?
왜 중개사법 임선정 안 들음? 임선정이 좀 한 번씩 놀릴 때 빡쳐서 그렇지? 아직도 농구코트 허재 형님부터 해서 부처님 박삼머리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존존존 빠다 같은 암기코드 기억난다. 교수님 약간 암기코드가 어떻게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림 암기법이라 가지고 약간 뭐 부처님 이렇게 앉혀놓고 막 밥상머리 그려놓고 약간 오른쪽 왼쪽 약간 이런 암기 코드가 있나 봐요. 강의 편집을 조금 하면서 느낀 건데 임선정 교수님이 그 강의 시간에 좀 놀리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수강생들 졸리지 말라고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약간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좀 재밌더라고요. 실생활 사례를 좀 얘기를 잘 접목시켜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임선정 쌤 좋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복습했는데 장기 기억이 되게 오래 간다고. 덕분에 다른 과목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많이 해서 좋았다. 머리에서 스님하고 불상 바로 떠올라서 다 풀고 30분 남아서 잤다.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빡 떠올라가지고 문제 빨리 풀고 나면은 공법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근데 암기법을 엄청 많이 알려주지나 봐요. 여기 댓글에 막 업무정지. 다른 분이 밑에 와가지고 작년에 자격증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댓글만 봐도 다 기억이 난다고. 진짜 장기 기억에는 임선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시웅 교수님 검색을 방금 해봤는데 요즘 오시웅 거 듣고 있다. 이분 주택관리사 유튜브 무료인강 듣고 계신가 봐요. 오시웅 교수님이 주택관리사에서 신명 교수님으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누군지 모른 상태에서 신명 교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시웅이랑 신명이랑 똑같은 사람인 걸 이제 깨달으신 거죠? 저는 도플갱어인 줄 알았습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 심지어 팀장님한테 도플갱어가 있다고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동일 인물이라 해서 진짜 충격 먹은 적 있어요. 이분 새삼 인생에 관련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신다고. 강의 외에도 저렇게 좀 뭔가 항상 열심히 사는 태도 자체가 멋있는 것 같다. 저도 이거는 오시은 교수님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제가 아는 그 교수님들 중에서 진짜 가장 열심히 사는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강의에 대한 열정도 그렇고 강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그게 되게 느껴지는? 여기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오시운 노래 왜 이렇게 잘해? 유튜브에 백일송 보는데 노래 개 잘하네? 근데 이거 아들이 부른 걸 다 알고 계시나 봐요. 교수님 목소리는 아니고 교수님은 큰아들이 이제 직접 이제 노래 녹음하고 교수님은 이제 립싱크 넣으신 거죠. 그쵸? 아 그쵸 그 립싱크도 실력입니다. 맞습니다. 좀 다들 모르셨잖아요. 이거 자연스러워가지고 여기 엄청 오시웅 교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보니까 오시웅 교수님 공법 관련해서 체계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건 1등이다.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암기 과목을 이해시키려는 사람은 처음 봤다. 거의 진짜 뇌에다가 블록을 쌓아가지고 안 무너지게 공구리까지 쳐가지고 사람 뇌에다가 이게 장착을 시킨대요. 근데 숙제가 좀 많다고 합니다. 틈틈이 하면 별게 아닌데 미루면 진짜 개고생할 수 있다. 오시웅 강의 들으면서 숙제까지 다 했는데도 공법이 까락 나왔다? 그런 건 진짜 시험이 이상한 게 나온 거 아니면 그냥 머리가 안 되는 거 다른 진로 찾으시래요. 가끔 개드립을 치시는데 취향 저격이다. 이거 저 무슨 개드립인 줄 알아요? 저희 유튜브에 쇼츠 보면은 갑자기 이제 강의하다가 너무 이제 흥분하셔가지고 침도 흘리시고 그렇게 안 돼. 저희 쇼츠 진짜 오시웅 교수님 검색하시면 재밌는 쇼츠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그 이어서 김민석 교수님도 밑에 바로 적어주셔가지고 같이 읽어보자면 암기코드 만들어주신 거 보면 정말 이해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을 암기코드로 딱 잘라가지고 아 이거는 암기코드만 보면 돼 이렇게 해서 술술 잘 넘어가게 만들어주신대요. 처음에는 와 이거 어떻게 외워 하는데 하다 보면 문제 보면 내가 먼저 이제 암기코드가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외울 것도 생각보다 많지도 않대요. 취향이랑 딱 맞아떨어지면은 진짜 재밌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막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과목별 1타 강사 이랬을 때도 공시법 하면 애들 김민석 교수님이 거의 다 껴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PD로서 이제 만나는 교수님도 되게 차분하시고 똑똑하다는 게 딱 느껴지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또 공시법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이 교수님 암기 코드. 공시가 재미도 없고 어려웠는데 유튜브에서 김민석 교수님 암기코드 영상을 한번 봤더니 급속도로 발전했대요. 그래서 공시법 한 개 틀리고 세법 세 개 맞아서 65점 했대요. 세법 세 개 맞았다고? 김민석 교수님이 그냥 다 좋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나쁜 얘기가 없어. 아니 왜냐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잖아요. 김민석 교수님은 잘 맞다? 그럼 오케이 이런 분위기라서 한용규 교수님은 세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할만하냐? 교수가 잘 가르치는 거임? 한용규 존나 내 스타일이긴 함. 한용규 교수님 내 스타일이 외적인 내 스타일인지 아니면 뭐 강의가 내 스타일인 거 맞으시겠죠? 누가 에듀얼 한용규 어때 형들 이렇게 물어봤는데 댓글에 할 양을 고봉밥으로 주기는 하는데 확실히 잘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또 세법 들어도 먼 잉소리인지 방황하고 있을 때 9월에 만나셨으면 10월에 시험이니까 한 달 전에 만났는데 이번 시험 10개를 끌어준 은인이라고 한영규 강추 세법 듣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고 있어서 한영규로 바꿨는데 이해되기 쉽게 완전 잘 가르쳤다. 이때 당시 세법 한 개 빼고 다 맞으셨대요. 약간 조금 정신 없긴 한데 그거 말고는 귀엽다고 산타치래요. 저는 정신없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근데 약간 좀 몰아서 이렇게 와다다다닥 얘기하실 때는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나? 맨 처음에는 조금 대충 가르치는 느낌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맛을 느낄 것이다. 약간 이거 같아. 일단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군더더기 이렇게 없게 설명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가르치시는 스타일? 약간 세법이 다른 분들 들었을 때 진짜 이해 안 된다 하면 한윤 교수님이 들으면은 점수가 올랐다? 약간 이런 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저희 여섯분 교수님들 이름을 다 검색을 해보고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 이 컨텐츠가 재미가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느껴진 점은 특히 공중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접근하시나요? 플러스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좀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공부에 좀 빨리 흥미를 좀 느끼시는 게 좀 인강을 꾸준히 들을 수 있는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은 일단은 교수님이랑 나랑 잘 맞는지를 잘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에듀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에 보면 2024년도 기초 강의 올라가 있고요. 2023년 기본 강의도 저희 올라가 있고 그거 외에도 교수님별로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수님이랑 맞을지 안 맞을지를 미리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강의도 한 강만 들어보시지 마시고 중간에 문제풀이 하는 것도 들어보시고 골고루 좀 들어보셔서 이 교수님이랑 나랑 정말 오래갈 사이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신 후에 맞다 하면은 에듀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시면 교수님들이 과제나 이런 것들 주시면서 틈틈이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공부 진도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수님들과 스케줄이 안 맞으시에 제가 갑자기 불쑥 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